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병원 건강톡톡 새롭게 진행을 맡게 된 김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저도 건강에 관심이 참 많은 편인데요. 최고의 의료진과 함께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들 톡톡 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순서로는 건강관리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면역력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서울대학교병원 마취통증의학과 문지연 교수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제가 영광입니다. 그 마취통증의학과라는 말이 참 많이 들어본 거는 같은데 정확하게 어떤? 아, 예, 마취통증의학과는 이제 뭐 내과, 소아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이렇게 많이들 아시잖아요. 그런 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든 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에 수술장에서 환자분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수술을 받을 수 있으시도록 마취를 해드리는 역할을 주 업무로 많이 하는데요. 네네. 그것과 더불어서 수술 이후에도 많이 아프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통증 조절도 마취통증의학과에서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만성적인 통증을 많이들 호소하시잖아요. 뭐 어깨, 목, 허리, 뭐 아니면 관절, 뭐 아니면 신경통 같은 것들 그런 것들도 마취통증의학과에서 통증 치료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먼저 면역력이라는 단어 요즘에 특히나 더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아요. 면역력이란 정확하게 뭘까요? 아, 우리 몸이 외부의 어떤 바이러스나 세균 침입자에 방어를 해서 우리 몸을 지켜내는 능력 그거를 면역력 이렇게 말씀을 쉽게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쏙쏙 들어오는데요. 벌써부터. 질병은 어떤 질병과 관련이 있을까요? 감기가 가장 많이 걸릴 수 있는 거죠. 또 겨울에 많이 유행하는 인플루엔자, 뭐 독감, 바이러스 때문에도 또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은 저도 지금 조금 안 좋은데 여기 입술 같은데 피곤하면은 뭐 이렇게 좀 수포 같은 거 올라오는 단순 포진 같은 것도 결국에는 면역력이 좀 저하돼서 생길 수 있는 질환들이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오래 앉아서 일을 하게 되는 경우 방광염 같은 경우도 결국에 면역력 저하되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면역력과 큰 연관이 될 수 있는 본인도 걸릴 수 있는 질환 중에 하나가 바로 이라는 질환도 있습니다. 본인도 걸릴 수 있는 질환 중에 하나가 바로 대상포진이라는 질환도 있습니다. 그러면 면역력이 약해지면 바로 질병에 걸리는 거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우리 몸이 어느 수준까지는 그래도 방어를 열심히 하려고 하겠죠. 그렇지만 그 선에서 떨어지게 되면 결국에는 방어가 역부족이 되는 상황이 되고 그러면 결국에는 뭐 질환에 걸리게 되는 거겠죠. 모든 질병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면역력하고 질환은 굉장히 연관성이 높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뭐 말씀 주셨던 감기라든지 뭐 모든 바이러스성 질환 다 면역력하고 연관이 있는데 심지어는 뭐 최근에는 암 질환까지도 우리 몸의 암세포를 면역체계가 이겨내지 못해서 발생하는 면역력 질환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기도 하거든요. 그렇지만 100% 면역력으로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예를 들어서 뭐 당뇨병이라든지 심혈관계 질환들, 부정맥 이런 것들은 면역력을 1차로 보기는 조금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고 간접적으로 이제 또 연관을 지을 수는 있습니다. 네. 혹시 이런 어떤 생활 패턴이 바뀐다든지 이런 것들이 면역력에 영향을 주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면역력은요. 스트레스랑 굉장히 큰 영향이 관계가 있습니다. 잠을 잘 제때 못 잔다든지 뭐 일상생활이 불규칙적이라든지 또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 경우에 뇌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게 되고요. 교감신경계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좀 올라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가 되면은 면역체계의 작용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 다른 원인들도 있을까요? 노화하면서 안타깝게도 면역력이 많이 저하가 되고요. 나이가 드시면 뭐 이렇게 관절이나 뭐 이렇게 뭐 디스크 이런 것만 생기는 게 아니고 결국엔 면역 체계가 저하되면서 결국에는 바이러스성 질환에도 쉽게 노출이 되고 암도 잘 이겨내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그런 면역력 저하의 상태가 오게 되는 거죠. 네네. 네. 그 제 친구들 보면 저랑 똑같이 나이 먹는데 유난히 별로 아프지도 않고. 네.
튼튼하고 이런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네. 선천적으로 좀 타고나는 것도 있는 걸까요? 네. 선천적 면역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면역은 분명히 있죠. 근데 뭐 대부분의 경우에서 이제 태어나면서 선천 면역이 이제 성숙이 되면서 우리 몸은 선천성 면역을 갖추게 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독감이라든지 뭐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그건 후천적 면역이 생겨야만 이겨낼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은 선천성 면역, 후천성 면역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고요. 둘 다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네네. 저도 뭐 환절기 건강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날씨가 좀 쌀쌀해지고 하면은 그런 멘트를 이제 방송에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런 날씨가 또 면역력과 분명히 관계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네. 맞는 말씀이고요. 연구는 좀 더 돼야 되긴 하겠지만 겨울이 되면은 우리 몸이 이제 굉장히 스트레스 호르몬 많이 더 분비가 되는 상황이 되고요. 그리고 또 혈관도 많이 수축되고 그러면서 면역 체계가 좀 약화되는 경향이 있고 환절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온도 기온차가 많이 나다 보니까 뭐 에너지를 우리 몸에서 더욱 많이 사용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면역 체계로 가는 에너지가 줄어들면서 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 봄에 꽃가루 막 이렇게 날리고 이러면은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서 이제 아 바깥에서 뭔가 나 침입했구나 해서 면역 시스템을 막 가동시킨단 말이죠. 그러면서 막 활성산소가 더 그런 꽃가루 때문에 만들어지게 되고 그런 활성산소가 우리 몸의 면역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과신하는 경우 나는 젊으니까 네. 아직 젊으니까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네. 그건 또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면역체계 같은 경우는 나이 들면서 약해지는 건 맞으니까 좀 젊은 분들은 조금 더 뭐 아직은 건강하실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요즘 생활 패턴이 너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 불규칙적입니다. 그런 경우는 규칙적으로 이렇게 삶을 사시는 50대와 너무나 불규칙적이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20대의 면역체계는 글쎄요 누가 더 건강하다고 네. 말하기 좀 어려울 것 이런 같은데요. 이런 연구 결과가 있을까요? 아직은 나오지만 괜찮은 네. 것 같아요. 또 그렇게 생각해보면은 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있을 테니까요. 더 중요한 거는 어떤 관리 그렇죠. 부분에서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죠. 네, 네. 그리고 건강톡톡과 함께 하시면 또 건강에 대한 지식을 얻어 가시면서 면역력도 높이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면역력 떠도는 소문도 많고 헷갈리는 이야기들도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질문 몇 개를 간단하게 추려봤습니다. 이름하여 Q&A 시간 지금부터 함께 해볼게요. 자, 그럼 저희 앞에 이렇게 많은 질문지들이 몇 개 놓여 있는데요. 교수님이 하나 뽑아주시겠어요? 아, 네네네. 그래서 네, 가장 앞에 있는 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저는 게임을 무척 좋아하는데 부모님이 게임을 하면 면역력이 떨어진다고 네. 게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네. 게임과 면역력 관계가 있는 걸까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게임을 하지 마세요. 저도 부모의 입장에서 부모의 입장에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게임을 하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딱 드리면 좋겠지만 네. 그렇죠. 네. 근데 간접적인 관계는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좀 애매한데요. 예, 뭐 생각을 해보면 다 유추할 네네. 수 있는 건데요. 뭐 밤샘으로 게임을 할 수도 있으면서 그렇게 되면 수면 장애가 올 것이고요. 수면이 질이 떨어지고 잘 못 주무시고 스트레스 호르몬 올라가고 피곤하고 면역력은 저하되고 예, 그런 의미에서 네. 게임을 너무 과하게 하는 것은 면역력에 좋지 않고 적당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수준의 게임은 그 정도는 허용해 주시는 게 어떨까요? 작작해. 네, 지금까지 Q&A 시간 가져봤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궁금한 질문들 좀 개인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참 면역력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면역력 강화를 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선 굉장히 당연한 말씀을 먼저 강조를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스트레스 되도록 안 받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취미생활을 가지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면역력 강화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수면의 질 높일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고 규칙적인 생활, 운동 이런 것들이 당연히 도움이 되는데 면역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강화시키고 싶다 그래서 쉽게 강화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또 노화도 같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미리미리 후천성 면역을 강화시켜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아, 지금까지 면역력의 중요성에 관한 이야기들 서울대학교 병원 마취통증의학과 문지원 교수님과 함께 나눠봤는데요. 방금 교수님께서 살짝 말씀드렸다시피 면역력이 저하됐을 때 생길 수 있는 질병, 그중에서도 대상포진에 관한 이야기들을 다음 시간에 좀 나눠볼까 합니다. 도움 말씀 주신 문지원 교수님 오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건강 브리핑입니다. 인체 손상이나 스트레스, 영양 부족 등 다양한 이유로 저하되는 면역력. 면역력이 저하되면 수많은 질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선 청결 유지, 충분한 수면, 균형 있는 식단, 가벼운 운동 등을 생활화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고요. 시작이 반이라고 하죠.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오늘의 건강 브리핑이었습니다.